원자들이 전자를 주거나 받으면서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결합하는 것을 이온. 여기 금속 원소인 나트륨과 비금속 원소인 염소가 있는데요. 나트륨은 최외각 전자 하나뿐이기 때문에 잃고 싶어하고 염소는 최외각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얻고 싶어합니다.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염소에게 주게 되면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음이온이 되어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결합해서 염화나트륨이 됩니다. 이온 결합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데요.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안정적인 상태인 가장 낮은 에너지에서 결합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온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서로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반발력을 작용하고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속 원소는 양이온,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이온 결합을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튬과 염소입니다. 리튬은 최외각 전자가 1개고 염소는 최외각 전자가 7개죠. 리튬이 전자 1개를 염소에게 주면 되겠네요. 그럼 리튬은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염화 리튬이 되겠죠? 이렇게 이온 결합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게 되는데요. 플러스 1 양이온인 리튬과 마이너스 1 음이온인 염소가 서로 1대1 개수비로 결합해서 전체적으로는 중성이 되게 됩니다. 이온 결합 과정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염소가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최외각 전자가 2개, 염소는 최외각 전자가 7개입니다.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고 싶어 하고,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고 싶어 하는데요. 마그네슘이 전자 2개 잃을 때, 이 2개를 모두 받아줄 원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염소가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1개에 염소 2개가 결합해서 염화 마그네슘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개수비가, 마그네슘과 염소의 개수비가 1대2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했지만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또 똑같아져서 총합이 전기적 중성이 되도록 결합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은 이제 화학식만 보고도 맞출 수 있는데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라면 무조건 이온 결합이겠죠. 산화 알루미늄이 뭔지 몰라도 산소와 알루미늄이 있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이 있구나. 바로 이온 결합인지 알수 있습니다. 산화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과 산소가 결합해 있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죠. 금속인 철은 양이온, 비금속인 산소인 산소는 음이온으로 전자를 얻어서 또는 전자를 잃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학식만 보고도 결합 종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플루오린이 결합했죠? 금속인 나트륨, 비금속인 플루오린. 이것만 보면 아, 이온 결합이겠구나. 또 칼륨은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이온 결합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리튬과 플루오린의 결합도 이온 결합. 이것도 이온 결합. 칼륨이 금속이죠. 마그네슘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 이온 결합이구나. 염화 구리도 염소와 구리의 이온 결합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모형으로도 결합 종류를 맞출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그림이 그려져 있구나. 그러면 양이온은 금속 원소일 거고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 양이온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었을 것이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은 비금속 이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라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이온 결합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told them.